BBC의 미션 채널은 누룩 없는 순수한 목자 김경환 목사님의 과거 설교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상시 송출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시라도 빨리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먼저 정확한 은혜 복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단번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담긴 BBC의 미션 채널 리얼 바이블 1611 채널을 주변에 공유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공부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BBC의 미션 채널은 한국 시간 기준 매일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C의 미션 채널에서 송출되는 모든 영상은 메인 채널인 리얼 바이블 1611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더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원하시면 리얼 바이블 1611 채널에 가셔서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설교 제목은 기꺼이 드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기꺼이 드리는 무익한 종들. 누가복음 17장 6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기꺼이 드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도 인간적으로 주님께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땀을 흘려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종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음에 먹고 마시라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요.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9절에서도요.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자, 인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겠지만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아무 것에도 유익이 없는 무익한 종들이라고 여기라는 것이고요.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칭찬과 보상과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돈과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께서는 당연한 것을 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무슨 대가를 요구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해서 목을 꼿꼿이 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벌레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역 모임에 참석해서 복음 전파하는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지역교회로 또 아시아 사역으로 원거리 사역으로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였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구원받고 진리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것에서 성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수한 모임에 우리를 무익한 종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의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교만과 자기 욕심으로 할 때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일에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항상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꺼이 드리는 무익한 종들의 자세는요. 자,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 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7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지금 우리는 가서 앉아 먹을 때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또 8절에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일을 한 후에야 우리는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 이후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할 때 7절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요.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것을 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거리 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고 사역에도 빠지지 않고 동참했고 지금도 사역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고 내가 물질로도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노력을 다 했다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겠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또 성도들이 또 목사가 지금 당장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무익한 종이라고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과연 명령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지금 명령한 모든 일을 다 하지도 않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맡은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하고 나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왔다라고 나는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도우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하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꺼이 드리는 무익한 종들은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이전에 16장에서도요. 주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이 맡긴 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관리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일곱 가지 신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경건의 신비를 우리는 신실하게 전해야 하는 청지기이고요. 무익한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청지기에게 신실함이 요구되는데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신실해야 큰 일에도 신실하다고 하셨고요. 자, 그렇지 않는 자는 지난번 설교처럼요, 그저 신실하지 않다라는 중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실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대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영어로 unjust, 즉 부정하고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신비들을 전하는 자들입니까? 신실하게 성경을 묵상하고 신실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에 따라서 맡겨주신 일들을 아주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정하고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청지기라고 파면 직전의 상태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은 무익한 종으로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신실하게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은 A를 원하시는데 자기는 B를 하고서는 나는 신실한 청지기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편으로서 신실했는지, 또 아내로서 신실했는지, 부모로서 신실했는지, 또 자녀로서 신실했는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했는지, 성도와의 관계에서 신실했는지, 복음 전파에서 신실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자신의 캐릭터를 바꾸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책망하신 대로 순종해서 죄와 싸워 나가서 이겨나가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나 하나로 인해서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남겨주신 믿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셔서 청지기직을 청산하기 전까지 우리는 맡겨주신 청지기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의 청지기였는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무익한 종으로서 일을 했는지 주님께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억지로 했는지, 내가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고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불평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매사에 불평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무익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그 일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꺼이 드리는 무익한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것은 쉽지만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쉬운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다 힘든 훈련의 과정입니다. 자, 우리 안에는 두 성품이 있습니다. 새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바른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한 단계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찔림이 있는 말씀에 변하지 않고 다 남들에게만 필요한 설교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성도들은 결국 육신을 따라가게 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목을 곳곳이 세워서 완고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값싼 믿음 없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만은 않았지만요. 세상의 고통과 또 육체의 고통과 또 마귀의 공격을 다 받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자고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같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종 들리라.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나면 주님께서 시중을 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감사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것이고요. 나중에 우리에게 시중을 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했을 때에는 그에 마땅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17장에서는 우리가 교만해질까봐 너희들은 무익한 종이라 그런 마음과 태도로 맡기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전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일 것입니다. 자, 본문 17장 6절에서는요. 자,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그런 산 믿음이 있지만요. 그 다음 구절 7절에 그러나라고 하시면서 자, 너희가 그런 산 믿음이 있지만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꺼이 드리는 무익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무익한 종들은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드리는 자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자, 복음을 전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많은 사람을 구령하고 많은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상만 바라보고 억지로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에도 교회 사역에 동참할 때에도
교회 어떤 모임이 있을 때라도 억지로 참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꺼이 사역에 동참하고 기꺼이 모임에 참여하고 기꺼이 주의 일에 헌신하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해왔던 방식대로 우린 비싸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하찮은 인간들에게 그 수모와 모욕과 능멸을 당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해 주셨는데요. 과거에 가졌던 알량한 그 자존심과 과거에 했던 거약한 심술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아주 작은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무익한 종으로서 기꺼이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억지로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아니면 맡겨주신 일을 기꺼이 하고 있습니까? 보상을 받는 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꺼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면 보상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상이 목적이 되고 보상이 먼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여겨졌지만요. 그 큰 아들의 마음이 기꺼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15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 때예요. 그 큰 아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 27절부터 32절.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무사하고 건강하게 돌아온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니다 라고 하니 그가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권하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에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더불어 탕진해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나이다 라고 하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니라고 하더라고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는 큰아들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만 일한 것이었냐라고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상급과 유업이 너희들에게 당연한 것인데 지금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지금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억지로 일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또 마지 못해서 또 시기하고 불평하면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라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무익한 우리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꺼이 드리는 무익한 종들의 자세는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경배드리는 자리에 참석해야 하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헌금을 하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거리설교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찬양을 드려야 하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맡기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순전한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주님을 섬기는 자세를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자, 에파프로디도는요. 자, 사도 바울처럼 많은 행적을 남기진 않았지만 자, 성도로서 귀감이 되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25절.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피로를 공급해 주는 일꾼이라. 이는 그가 너희 모두를 그리워하고 그가 아프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그가 정녕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나도 슬픔을 덜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희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 자, 믿음의 선배 에파프로디도는요. 형제여 동역자이고 전우이고 사자이며 저 피로를 공급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사역에 동참하였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거의 죽게 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파프로디도가요. 자기의 보상을 위해서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억지로 일을 했을까요? 이 믿음의 선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자, 또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보시면요. 자, 믿음의 선배 아리스타코를 보시면요. 자,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코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에 관해서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가면 영접하라. 자,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매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요. 그렇게 사역에 동참한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30절에서도요.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30절 보시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요.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들이 분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19장 28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차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온 성읍이 혼란으로 가득 찼으며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코를 붙잡아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가더라. 그때 바울이 군중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그를 말리더라. 아리스타코는 붙잡혀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매맞고 고난을 당했던 동역자들은요. 그 뒷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요. 20장 4절에 그와 아시아까지 동행한 사람들은 베르야 사람 소파트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쿠와 세쿤도며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트로피몬이라. 자, 매맞고 핍박받은 동역자들은 또다시 사도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동행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억지로 했을까요? 이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신실하게 함께하였을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1절 2절 보시면요. 사도행전 27장 1절 2절 보시면 27장 1절 2절입니다. 27장 1절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로 가야 될 것이 결정되니 그들은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율리오라고 하는 아우구스토 부대의 백부장에게 인계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아 연안을 따라서 항해할 아드라 무테노에서 온 배를 타고 출발하였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온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코가 우리와 함께 있더라. 자, 이 아리스타코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신실하게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고난을 당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억지로 했을까요? 마지못해서 했을까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했을까요? 이 믿음의 선배들은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했을 것입니다. 또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요구도 없이 그 모압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땅을 떠났던 룻을 보면서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기꺼이 섬기는 모습과 그 결정으로 인해서요. 룻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보아스를 만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요. 위대한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섬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수행했을 때 우리는 무익한 종이지만 훗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몸과 또 장차 받을 그 유업과 또 많은 상급으로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 우리의 섬기는 자세는요.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성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익한 종으로서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목자도 또 모든 성도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지 또 주님을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마지 못해서 이제 나갈 기회가 없으니까 억지로 섬기고 있는지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사업을 위해서 교제의 사람이 필요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갈 기회가 없으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요.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일에 무익한 종으로서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께 기꺼이 헌신하는 섬김의 자세를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